이곳은 카타르 도하의 시내 한복판. 도심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행진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낯이 익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들이 손에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태극기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카타르로 원정을 떠난 우리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까이 다가온 이들의 면모를 살펴보니 그 예상은 완벽히 빗나가고 맙니다. 크고 짙은 쌍꺼풀의 눈, 턱까지 길게 자란 턱수염, 누가 봐도 중동의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말이죠. 이들은 특이하게 A4용지 사이즈에 우리나라 선수인 손흥민과 김승규 사진을 함께 들고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영혼이 없는 표정이었기에 이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이 흡사 시위인지 아니면 진짜 응원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실상은 알고 보니 카타르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현지 응원단이었는데요. 카타르 정부는 현재 한국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모든 국가의 외국인 응원단을 만들어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카타르 월드컵이 그 어떤 월드컵보다 전례 없이 망한 월드컵이 될 것이다 라는 평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은 어떻게 해서든 현재의 월드컵을 전 세계적인 축제로 보여지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닌 돈을 대가로 운영되는 이러한 응원의 허점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개막식 당일부터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카타르 정부가 300조 원의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열정적인 응원은 살 수 없었다. 카타르 월드컵 첫날 개막식과 개막전을 지켜본 BBC가 내놓은 보도였는데요.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이날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생중계를 2분 만에 중단해버리며 망한 월드컵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 안팎에서 대회 전부터 카타르 월드컵은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었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BBC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되기도 했었죠. 특히 BBC 채널의 전문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카타르 월드컵은 카타르 정부의 독단적인 운영과 월드컵 개최를 위해 무려 6,500명이 건설 중 사망하는 비인류적인 준비 과정 등으로 전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개최국 선정 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내걸었던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지구촌 축제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어기고 신체가 노출되는 옷은 입지 말라는 복장 규제, 술을 마시지 말라며 맥주 금지, 여기에 선수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며 이제는 음식 규제까지 걸며 그렇게 독불장군식 운영으로 그 모습을 변모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얼마나 성공적인 대회로 비춰져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회장 안팎에 소위 말해 무수한 알바들을 풀면서까지 대회의 흥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첫날 자국의 카타르 개막식에서 그것이 명백히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카타르 방송 카메라는 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해외 언론 카메라에 잡힌 카타르 홈팬들의 자리는 그야말로 무수히 빈 좌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처음 경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열광적인 함성과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이 전반이 끝나자 썰물 빠지듯 텅텅 빈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보고 혹자들은 말하는데요. 카타르가 2대0으로 전반을 마쳤고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관중들이 빠져나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그냥 평가전도 아닌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 그것도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첫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고, 또한 후반 90분 추가 시간을 남겨둔 상태도 아니고 겨우 전반만 마친 상태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사 2대0이 아니라 3대0, 4대0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카타르 홈팬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경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양, 아니면 애초에 알바의 조건이 경기를 끝까지 봐라가 아닌 경기장에만 오면 된다였는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경기장을 대거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 당연히 다른 외국 언론들 또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ESPN은 이 장면을 보고 카타르 홈팬들이 대거 경기장을 이탈하고 있다, 0대2로 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과 이게 다른 경기도 아니고 월드컵 개막전이라는 상황으로 볼 때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역시나 심상치 않은 카타르 월드컵의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카타르는 자국민의 수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아 6만 경기장을 가득 채우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기에 여기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축구에는 관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망조가 들은 이 월드컵에 비판의 말을 덧붙였는데요. 결국 애초에 월드컵을 열 자격조차 혹은 연다고 해도 국민들조차 관심이 없는, 거기에 월드컵에 출전해본 적도 없는 국가에게 개최권을 준 피파의 의도가 굉장히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자국의 홈경기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의 경기는 어떠할까인데요. 역시나 이는 불보듯 뻔했겠죠. 월드컵 경기 중에도 강팀이 나오는 경기들은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일 텐데도 이튿날 열린 영국, 네덜란드의 경기에서도 당연하게도 이런 상황들은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한창 경기 중인 상황에서도 카메라 속에 수많은 좌석들이 듬성듬성 비어있다는 것이 보여졌으니까요. 결국 카타르가 현재 돈을 쏟아부으며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월드컵의 망조들이 벌써부터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회 초반부터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카타르의 조별 경기 조기 탈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이들이 탈락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카타르 월드컵의 관심은 자국에서부터 완전히 사그라들어 오히려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관중의 수가 늘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역사상 최초로 경기가 진행될수록 관중의 수가 적어지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를 위해 또다시 카타르는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하여 소위 말해 알바 관중들을 충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경기를 끝까지 보고 나간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최초로 좌석이 텅텅 빈 월드컵 결승전을 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그렇기에 전 세계 축구 선수들과 축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대회인 월드컵이 이렇게 사상 초유의 겨울 개최가 되는 것도 모자라 대회 초반에서부터 많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 태극전사들은 현재 매일매일 훈련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곳 대한민국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선수로서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싶다는 다짐이 합쳐져 그렇게 곧 있을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상으로 출전 여부 자체가 모호했던 손흥민 선수 또한 최근 훈련 중 가볍게 헤딩을 할 만큼 몸 상태가 올라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날만을 위해 4년간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팀을 만들었을 벤투 감독과 우리 태극전사들이 부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선수 다치지 않고 비록 허울뿐이라고 평가받는 이 카타르 월드컵이지만 그 안에서 태극전사들이 보여줄 멋지고 감동적인 경기들이 이를 응원하고 지켜보는 모두에게 큰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